봐봐. 어느 주말 아침 한가롭게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데 내 기억 저편에 있는 로봇 하나가 나왔어. 전설의 용사 다간에 나오는 세븐 체인저. 익숙한 BGM과 함께 등장해서 나오자마자 스카이 세이버를 죽이는 대형 사고를 치고 그날 밤 잠 못 들게 했던 로봇. 이후 작품에서 온 멋이란 멋은 다 가져가면서 마지막까지 멋있었던 로봇. 유치원 때 그 모습을 보고 장난감을 샀는데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로봇. 이제 와서 보니 더 멋있어 보이더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어. 내가 좋아하는 레고로 한 4시간 정도 초안 디자인을 해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봤는데 내 어릴 적 추억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더라. 설명서까지 만들어주고 바로 재료 주문까지 해줬어. 대충 뜯어주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많더라. 바로 조립 시작. 일단 머리부터 만들어줄 거야. 뿔을 진짜 길고 멋지게 만들고 싶었는데 마땅한 재료를 찾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 다음은 몸통을 만들어주는데 뼈대를 저번에 만든 딥스트라이커의 뼈대를 사용했어. 용자물 로봇은 처음 만들어보지만 디자인 자체가 간단한 편이라서 어렵지 않게 디자인은 할 수 있었는데 만드는 게 쉽지 않더라. 이렇게 영상으로 완성해서 보면 엄청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목이 조금 아파. 여튼 조금만 더 만들어주면 몸통 완성이야. 조형도 조형이지만 나름 색배합에 신경을 많이 써봤어. 이제 다리를 만들 건데 일단 허벅지부터 만들어볼게. 허벅지는 원작처럼 단조롭게 만들어주고 바로 정강이를 만들어줄 거야. 어릴 때는 별 생각 없이 봐서 몰랐는데 정강이는 색배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 원래 한쪽 면을 초록색으로 채워야 하는데 재료가 없어서 타협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도 나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 이제 발을 만들어줄게. 발은 가동이랑 자연스러운 디자인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봤어. 바로 합체해주면 다리 완성이고 반대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줘야 해. 어때? 나름 예쁘지? 이제 팔을 만들어주자. 일단 어깨부터 만들어볼게. 어깨는 내가 나름 고민해서 만든 부분인데 원작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가동이나 조형을 생각하면서 재해석해봤어. 이어서 팔뚝을 만드는데 원작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단조롭게 만들어봤어. 마지막으로 손만 만들어주고 합쳐주면 팔 완성인데 다리와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줘야 해. 이렇게 기본 파츠별로 완성해주고 바로 합체해주면 전설의 용사 다간의 세븐 체인저 완성이야. 전체적인 모습인데 어때? 얼굴부터 보면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아. 세븐 체인저는 뿔이 뿔 길이가 강함의 척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뿔 조형을 원작 느낌으로 살리지 못했고 색배합도 재료가 없어서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어. 그래도 가동은 양옆, 앞뒤로 나름 무난하게 돌아가는 편이야. 이어서 몸통을 볼 텐데 내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했어. 원작을 보면 가슴에 달린 장식이 어깨 관절을 막고 있어서 만약 그대로 실사화하면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겠더라. 그래서 노란색 뿔과 빨간색 뿔을 나눠서 만들어줬어. 팔은 녹색으로 전체적인 포인트를 줬고 용자물 느낌에 단조롭지만 기계적인 느낌을 살려봤어. 가동은 일단 가슴에 달린 뿔들이 가동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고 몸통 자체는 360도로 움직일 수 있어. 팔 가동은 일단 일자로 벌어지고 앞 뒤로도 360도로 상당히 잘 움직여. 그리고 가슴 장갑을 따로 나눠주고 볼부품을 사용해주면서 앞 뒤로 오므려줄 수도 있어. 팔꿈치는 90도 정도로 움직여줄 수 있고 손목도 볼부품을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어. 손가락도 움직여. 이제 다리를 살펴보면 하체는 전체적으로 저번에 만들었던 발바토스 뼈대를 사용해봤어. 원래는 녹색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었는데 원하는 녹색 브릭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최대한 깔끔하게 표현했어. 가동은 일단 고관절을 가려주는 장갑이 움직이고 다리 가동은 이런 느낌으로 일자로 움직여줄 수 있어. 볼부품을 사용해서 앞 뒤로도 나름 잘 움직이는 편이야. 무릎 관절은 많이는 못 움직이지만 나름 무난하게 움직여. 발목은 일단 장갑을 움직여주고 바로 움직여주면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원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뭔가 허전한 것 같아서 무기 하나 만들어주기로 했어.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점점 일이 커지더니 무기에 부품 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됐어. 무기 완성인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예쁘게 나왔더라. 칼날은 원작처럼 곡선을 살린 디자인으로 만들었고 손잡이는 세븐체인저의 빨간색 뿔 장식을 살려서 만들어봤어. 바로 끼워주면 늦가을 버전 세븐체인저 완성이야. 오늘은 전설의 용사 다간에 등장하는 세븐체인저를 만들어봤는데 어때? 사실 원작에서는 세븐체인저라는 이름처럼 7가지 변형이 가능한 기체인데 변신 기믹을 넣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어. 그래도 변신을 포기한 만큼 로봇의 디테일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 머리에 달린 뿔과 색배합 빼고는 나름 만족스러운 작업이었어. 이번 작품은 친구들보다는 형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만화 하나에 웃고 울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뭔가 찡하더라. 그냥 멋진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아닌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작품이라 더욱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난 더 멋진 작품으로 돌아올게. 안녕!